문법 용어를 공부하는 것을 혐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문법 용어들은 어디까지나 학술적으로만 의미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언어학자가 아닌데 왜 이런 문법 용어를 공부해야 하느냐? 온 국민을 다 언어학자를 만들 셈이냐? 언어의 원리를 연구하는 건 학자들 보고 하라고 해라. 그리고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영어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감정 형용사 뒤에 투는 뭐 감정을 느낀 원인. 아이고 참네. 쓸데없는 학자들은 다 뒤집어져 죽어야 되지. 영어를 잘 읽고 사용하려고 배우는 거지. 영어의 원리를 파악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학자 보고 하라 그러세요. 우리는 잘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면 돼요. 아시겠죠? 내 진짜 이말 정말 많이 했어요. 하고 싶고 또잘 보세요. 너무 화낸다고 씨발씨발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화가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나도 잘못 배운 거 있으니까. 나도 잘못 배운 거에 대한 막 그게 막 너무 커. 시간 낭비한 게. 그런데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어 원어민들은 영어의 동사원형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고 있는 반면 한국인들은 한국어의 동사원형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어 원어민들은 학교에서 동사원형이라는 문법 용어와 그 개념을 배우고 이 동사원형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학습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혹시 안면 있거나 친한 영어 원어민이 있다면 사역동사나 관계대명사절이나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역동사를 영어로 causative verb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절은 adjective clause 또는 relative clause라고 합니다. 가정법은 subjunctive mode죠.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영어 원어민이라면 이런 문법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주변에 아는 영어 원어민이 없다면 그냥 유튜브에 이 문법 용어들을 영어로 검색해 보세요. 수많은 영어 원어민 강사들이 제작한 영문법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즐겨 시청하는 아담이라는 분의 강의를 한번 살펴보죠. 이분 강의를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듣는 사역동사의 설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역동사는 주어 플러스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원형의 형태를 가진다고 배우잖아요. 저기서 CV라고 하는 게 바로 사역동사예요. causative verb의 약자죠. 에이전트는 행위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적어라고 지칭하죠. 그리고 에이전트 뒤에 verb 아래로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고 base라고 되어 있죠. 이 base는 동사원형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사원형은 verbroot라고도 하고 verbbase라고도 해요. 여기 밑에 한번 누가 댓글을 달아서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이 강의를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용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직접 명작해서 한번 댓글을 달아보세요. 그것도 조금 귀찮다면 이분의 채널 정보에 들어가서 이분이 써놓은 설명을 한번 읽고 해석해보세요. 이분은 14년 동안 4개 국가에서 영어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쳐왔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분은 학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 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어 원어민들은 이러한 문법 용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법 용어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말할 때 문법을 따지고 문법 용어 따져가면서 말하냐? 영어 원어민들도 문법 따져가면서 말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 문법 따져가면서 말하지 않을 거야가 강한 확신으로 바뀌면서 문법 따져가면서 말하지 않아로 바뀌게 되죠. 이른바 뇌피셜이에요. 명사 뒤에 투동사할 명사. 다른 어떤 어법적 용어도 머리에 떠올리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서 문법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듯이 영어도 문법 생각하면서 해석하고 문법 생각하면서 말하면 안 돼요. 생각도 안 나고 말도 안 튀어나오고. 그런데 실제로 영어 원어민들은 종종 문법을 따지면서 대화합니다. To know it, so that you can communicate it to the people here, to your clients, to whomever. Okay. What? It's whoever, not whomever. No, it's whomever. No, whomever is never actually right. Well, sometimes it's right. Actually, whomever is the formal version of the word. It's whom when it's the object of the sentence and who when is the subject. Ryan, use it as an object. As an object. Because Ryan wanted Michael, the subject, to explain the computer system, the object. Thank you. To whomever, meaning us, the indirect object. 오피스는 제가 동영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미드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장면에서 미드 오피스의 등장인물들은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와 whomever의 차이점에 대해서 주어, 목적어, 간접 목적어 등등 여러 가지 문법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피스의 등장인물들이 언어학자인가요?
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종이 판매회사의 직원들일 뿐입니다. 한국어로는 문법 따져가면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법을 두고 지적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예전에 영어 원어민들이 문법을 틀리는 이유에서 미드 빅뱅 이론의 쉘든이 페니의 가정법이 틀린 것을 지적하는 장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What the hell? Oh, hi, Penny. Guess what? Sheldon got bongos. Why did you get bongos? Richard Feynman played the bongos. I thought I'd give that a try. Richard Feynman was a famous physicist. Leonard, it's 3 o'clock in the morning. I don't care if Richard Feynman was a purple leprechaun who lived in my butt. Penny meant if he were a purple leprechaun. Penny forgot to use the subjunctive. 영어 원어민들이 문법을 따져가면서 대화하는 것에 대한 이 밖에 다른 자료들도 있지만 이번 동영상에서 하려는 주된 이야기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전에 영어 원어민들도 절대 문법을 따져가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는 문법 무용론자분에게 한번 이런 영상을 몇 개 보여준 적이 있어요. 문법 용어를 가르치는 한국의 영어 교육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앞에 나왔던 그 선생님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영어 강사분이셨는데 그 반응이 정말 재밌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느냐 하면은 표정이 딱 굳어지면서 자신의 평생의 신념이 이 동영상 두어 개로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서양은 왜 국민들에게 문법과 문법 용어를 가르치는 걸까요? 온 국민을 언어학자로 만들 생각인 걸까요? 영어권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문법을 가르칩니다. 오죽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그래머 스쿨이라고 불러요. I can't tell you. How did they die? They were killed in action. I can't be. It can't be. My brother's still in grammar school. You ready for school? No. Junior high. You know what that means. The next junior will be split up.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y would that happen? It's not going to be like grammar school, that's why. If you're taking your college courses and meet Teddy and Vern while we'll be in the shop courses with the rest of the retards making ashtrays and birdhouses.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국의 문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 원어민들은 문법 용어에 친숙한 반면 한국인들은 문법 용어를 어색하게 생각하고 꺼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은 원래 문법 용어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인들은 용어를 정의 내리는 것을 싫어해요. 반면에 서양은 이와는 정반대죠. 그리고 좀 거창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용어를 바라보는 동양과 서양의 인식 차이가 동양과 서양의 문명의 차이를 만든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떠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았을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인간이 뭐긴 뭐야? 내가 인간이고 네가 인간이지. 무슨 하나만한 질문을 하고 있어? 이런 핀잔이나 들을 게 뻔합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동서양이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은 고대 시절부터 서양의 철학자들을 곤란하게 했던 질문입니다. 2015학년도 11월 고1 모의고사 36번 지문을 보면 플라톤과 그의 추종자들이 인간의 정의를 내리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독해 지문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플라톤의 추종자들은 많은 생각을 한 이후에 인간은 깃털 없는 두발 동물이다 이런 답을 생각해내고 이 해답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철학자가 깃털 없는 닭을 가지고 강당으로 불쑥 들어와서는 보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을 보여주겠소 하고 외칩니다. 아마 밖에서 닭의 깃털을 다 뽑은 다음에 들어온 것이겠죠? 이 닭은 철학자들이 내린 인간의 정의, 즉 깃털 없는 두발 동물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자 철학자들은 다시 모여서 그들의 정의를 개선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 인간은 넓은 발톱을 가진 깃털 없는 두발 동물이다 라는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이 독해 지문은 초기 철학의 역사에서 나오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려고 할 때 철학자들이 때때로 직면했던 어려움의 종류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글을 끝맺습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정의는 justice가 아닌 definition이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양인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인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은 기틀없는 두발동물이다와 같은 빈약한 수준의 정의였지만 반박과 재반박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제대로 된 정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사물과 개념에 대한 이러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들을 모아서 만든 한 권의 책이 바로 사전, 딕셔너리죠. 이 사전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잉글리쉬맨을 보면 서양인들이 단어의 정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 The Englishman Who Went Up a Hill But Came Down a Mountain입니다. 영화 제목치고는 좀 굉장히 길죠? 해석하자면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산에서 내려온 영국인인데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웨일즈의 한 시골 마을에 도착한 영국인 지도층 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피넌가루라는 산이 있는데 이 영국인 측량사들은 피넌가루가 산이 아니라 언덕이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1000피트가 넘어야 산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피넌가루는 980피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영국인 측량사들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두고 흙과 모래를 가지고 올라가 피넌가루의 높이를 쌓아올립니다. 이게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인데 사실 동양인의 감성으로 볼 때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동양인의 전통적인 기준은 산과 언덕을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서 대충 높다 싶으면 산이고 야트막하면 언덕이죠. 산과 언덕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사실상 없어요. 만약 이 때문에 논쟁이 붙게 되면 너는 산이라고 생각해, 나는 언덕이라고 생각할게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 버리고 말죠. 산과 언덕을 구분하는 기준?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동양에서는 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느냐 하면은 산의 기준을 1000피트로 정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어디서부터 1000피트냐라는 문제가 당연히 뒤따르게 됩니다. 땅에서부터? 땅도 좀 높은 땅이 있고 낮은 땅이 있잖아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재면 산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 기준을 뭘로 정했나요? 바다, 즉 해수면에서부터 산의 높이를 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발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오게 된 거죠. 산을 정의 내리니까 해발이라는 용어가 또 튀어나와요.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는 문제가 또다시 등장하죠. 측량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 또 측량 장비들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측량 방법과 측량 장비들에도 각각 수없이 많은 용어들이 들러붙기 마련입니다. 인터넷에 해발을 쳐보니까 기준 수준면, 연직거리, 표고, 뭐 해발고도, 비행고도 등등 수없이 많은 용어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을 정의 내리니까 굉장히 귀찮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산을 정의 내리지 않는 거예요. 동양에서 산이 뭐냐고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합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일반적인 동양의 산에 대한 정의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스님께서 이 말씀을 즐겨 사용하셨기 때문에 성철스님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와 같은 말은 정말 성철스님처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종종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오묘한 철학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에 딱 좋은 말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의를 대단히 싫어해요. 산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어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건을 이러면서 슬쩍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제자들은 아, 스승님께서 뭔가 대단한 깨달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수행이 부족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야, 이러는 거죠. 서양은 단어에 대해서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대해서 반박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더 이상 반박 불가능한 하나의 정의를 완성합니다. 반면 동양은 단어들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꺼려요. 이걸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혹시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태산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시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 뭐 갈수록 태산 이런 속담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산이 태산이고 그래서 태산을 가장 높은 산으로 많이들 알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태산이 아니에요. 중국에는 오악이라고 부르는 다섯 개의 산이 있습니다. 태산, 화산, 형산, 항산, 숭산 이렇게 다섯 개인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산으로 2154.9m라고 합니다. 태산은 기껏해봐야 1532.7m예요.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산도 태산도 아니고 아미산으로 3079.3m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태산이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졌느냐? 태산은 주변에 태산 이외의 산이 거의 없다고 해요. 평지에 태산만 유일하게 우뚝 솟아 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산들은 주변에 비교할 만한 높이의 산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태산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고 있다가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실제로 측량을 해본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중국의 통일왕조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태산에 가서 제사를 올리곤 했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여기고 신성시했기 때문이죠. 진시황도 태산에 가서 제를 올렸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수많은 문학작품들과 속담, 격언에 태산이 등장하는데 태산이 가장 높은 산이 아니라니 중국인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예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죠. 동양은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태산이 제일 높네. 그걸 굳이 측량해봐야 알아? 높이를 측량하면 뭐 어쩔 건데. 산의 높이를 실제로 측량하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 서양은 산을 정의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측량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연쇄작용은 단순히 측량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서양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된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단어와 용어들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꾸준히 해옴으로써 그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이 서양의 과학기술이 발전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서양에서는 기독교와 교회가 지배하던 중세 시절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해왔어요. 중세시대에는 인간을 정의 내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죠. 인간이란 무엇인가요? 그거 신이 만든 피조물이야. 산이란 무엇인가요? 그것도 신이 만든 거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죠? 당연하지. 이러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서양을 대변혁으로 이끈 근본적인 혁명은 산업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르네상스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중세를 끝장내버렸거든요. 이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Measure what is measurable, make measurable what is not so. 측정 가능한 것을 측정하라. 측정 가능하지 않은 것을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 예문은 나중에 관계대명사 what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예로 들 겁니다. 동양에서는 산이 얼마나 높은지 뭐하러 측정해? 그냥 딱 눈대중으로 보면 태산이 제일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서양은 이런 대충 눈대중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막꼭지각이 이게 A, B라고 그러면 이 막꼭지각이 같다는 것을 증명해라. 아니 그러면 그 양주 선생이 있다가 아 그 가위로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항상 이게 같게 되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렇게 될 때도 갖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선생이 그건 비유지, 그건 네 감이지, 그건 증명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할지 너 가서 국리를 해봐라. 그 이거하고 이걸 갖다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냐. 밤을 샜다는 거야. 자기가 밤을 새고 와서 났더니 선생님 그 다음날 와가지고 요거하고 요거가 그럼 C라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것이 A 플러스 C가 180도라는 건 알지?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요것도 B 플러스 C는 180도라는 거 알지? 에? 네! 그러면서 C를 여기서 같으니까 빼도 A와 B는 같지?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와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진짜 증명이 되는구나! 지금 도올 김용옥 선생의 영상에서 보듯이 동양은 대충 눈대중으로 감으로 느낌으로 A와 B의 막꼭지각이 같은 거라고 말하면 그만이지만 서양은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그렇다면 왜 서양에서 이러한 수학 기하학이 발달하게 되었느냐? 기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원 등에 대한 정의예요. 삼각형은 왜 삼각형일 수밖에 없는가? 사각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수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도울 선생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죠. 옥스퍼드에서 나온 사전들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나온 사전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한국 언어로 한국의 학자들이 그런 위대한 사전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려면 앞으로 100년이 걸려도 안 돼요. 그럼 세계는 가는데 어떻게? 영어로 해야죠. 영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효율적인 정보 습득의 도구가 없으니까 경험 명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영어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도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어 대사전, 우리말 대사전인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절대로 도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장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국어 사전 연구에 엄청난 비용과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자해도 100년 안에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따라갈 수 있는 사전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단어의 정의의 질 자체가 달라요. 수천 년을 사는 산이요 물음무리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살아온 동양과 똑같은 세월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박하고 토론해서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서양의 단어의 정의가 서로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은 왜 그렇게 서양은 대단하게 얘기하고 동양은 무시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도울 선생이나 저나 동양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첫째로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학문들의 99.9%는 서양에서 시작한 학문들이에요. 동양에서 시작한 학문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한국사는 한국의 역사니까 한국에서 시작한 학문, 동양에서 시작한 학문 아니야? 그런데 그 한국사조차도 그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연구 방식에 따라서 연구해야 해요. 지금 현대 전 세계의 대학은 서양의 학문이 지배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동양은 정신문명이 발달했고 서양은 물질문명이 발달했다. 지금은 서양의 물질문명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점차 동양의 정신문명이 인정을 받게 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에 속아가지고 제가 쓸데없는데 시간과 돈 많이 썼거든요. 구도니 명상이니 참선이니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 정말 많아요. 오쇼 라진시니 뭐 크리슈나 무르티니 뭐 이런 사람들 책 사서 읽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수염 기르고 득도한 척하는 사기꾼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사기꾼들이에요. 예전에 인도가 무슨 가난하지만 영적 기운이 충만한 나라인 양 소개하는 분들과 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절대로 그런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의 기술은 어디서 시작했나요? 비행기, 자동차, 컴퓨터, 냉장고, 건축물 등등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99.99%의 기술적 진보는 서양에서 출발한 것들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법과 경제와 같은 사회제도들도 서양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동양의 정신문명이 여기에 어떤 기여를 했나요? 동양도 어느 정도 따라잡지 않았냐고요? 제가 볼 때는 서양의 외형적인 것만 따라잡았을 뿐 내적인 부분들은 아직 한참 뒤쳐져 있어요. 흔히 서양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외형적인 것을 중시한다고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동양이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고 서양이 정신적이고 내적인 것을 중시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정신적, 내적 성장으로부터 현대의 서양의 물질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저도 동양인으로서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서양은 동양이 없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켰을 거예요. 반면 동양은 서양이 없었다면 여전히 중세시절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적어도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살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편차가 발생했느냐? 첫째로 학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서양은 인간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동양은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배제해요. 가령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한문은 공부했지만 중국어를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 사신이랑 대화해야 할 일이 생기면 통역관을 써서 대화를 했습니다. 통역관은 양반이 아닌 중인 신분이었죠. 통역하는 일은 중인들이 할 일이지 양반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국제외교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지만 외교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만한 외국어 공부는 천시했던 겁니다. 그렇게 다 배제하고 마지막에 남은 학문이 뭐냐면 바로 성리학이에요. 물론 성리학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문입니다. 최근 조선시대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재미있고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공부할 만한 학문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성리학만 연구했다는 게 문제죠. 만약 우리 선조들이 성리학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절반만 과학기술 쪽에 투자했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쯤 과학 승리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개화기에 들어서서 서양의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서양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됐고 성리학 그만 공부하고 서양식 교육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됐죠. 그런데 얘들은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외국어는 통역관들이나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서양 애들이 하니까 그냥 무작정 한번 따라해보자 해서 시작된 게 영어 공부의 시작이에요. 외국어도 그냥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양 애들은 무슨 뭐 명사, 동사, 형용사, 주어, 목적어, 보호 이런 거 따지고 있어요. 이런 거 왜 배우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도 모르고 일단 서양 애들이 하는 거 무작정 따라하자고 하고 시작된 게 영어 공부, 문법 공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법과 문법 용어를 공부하는 서양인들의 정신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외형만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문법 용어를 일본인들이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인들이 무슨 문법 용어를 만들어요?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일본 아이들한테 배워서 그래. 일본 애들한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식민지 시대에 영어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그 식민지인들이 똑똑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엉터리로 가르치고 자기 자신들도 또 엉터리가 되고 그거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고요. 미드 오피스의 주인공들이 지금 일본인들이 만든 문법 용어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인들은 한국인들보다 더 개념적 사고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무슨 일제시대의 문법 용어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요. 그건 일본인들을 너무 띄워주는 거죠. 일본인들이 문법 용어를 만들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일본인들은 그냥 서양의 문법적 개념과 문법 용어들을 그냥 해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잘 해석해 놓은 편이에요. 일본을 욕해도 좋고 문법 용어를 비난해도 좋은데 제발 사실의 근거에서 하자고요. 머릿속에 상상한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 말고요. 이건 다른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념적 사고를 중시하는 서양인들의 정신은 들어오지 않고 외형적인 것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학문을 배제하는 동양인들의 전통, 그 문화 유전자가 아직도 끈질기게 남아있어요. 지난 동영상 영어 공부할 때 문법 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1편을 DC 인사이드 영어 갤러리에 올렸는데 대뜸 올라온 댓글이 영어가 학문이냐예요. 그러니까 영어, 영문법, 문법 용어는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설령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언어학자들이나 연구하면 됐지 내가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영어 학습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앞에서 본 그런 영어 선생님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드 오피스에 의해서 살펴봤다시피 서양인들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호와 같은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제가 앞에서 약속드렸다시피 이렇게 문법 따져가면서 영어를 쓰는 더 많은 예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영문법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할 때 당연히 영문법부터 그리고 문법 용어부터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했지만 어차피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 문법조차도 잘 몰라요. 이게 바로 동양과 서양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 차이점이 두 문명의 우월을 갈라놓은 큰 이유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과학자, 철학자, 인류학자들은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동물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동물도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돌고래나 침팬지 같은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인간처럼 복잡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호모사피엔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연구를 통해 인간뿐만 아니라 지능이 높은 동물들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모루덴스, 유희하는 인간. 그런데 동물들도 유희를 즐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까마귀가 미끄럼틀을 타고 노는 동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때 자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구분짓는다고 하기도 했는데, 자의식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거울을 봤을 때 그게 자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자의식이 없어요. 개나 고양이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줘도 그게 자신인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역시 돌고래처럼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그게 바로 개념화 능력이에요. 추상적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해하는 능력, 그게 바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추상적 개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별게 아니에요. 포도, 사과, 배, 귤, 수박 등등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과일이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추상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 개별적인 사물들이나 관념들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관념, 이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동물들이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들의 언어에 추상적 개념이 있을 리 만무하죠. 동물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들의 언어에 과일이나 뭐 광물이나 이런 추상적 개념은 없어요. 동물들의 언어에 해발이라는 개념과 용어가 있을까요? 중력이라는 용어가 있을까요?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있을까요? 동물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명사, 동사, 형용사,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개념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을까요?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양인들과 비교할 때 동양인들이 이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뒤처진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동양인들을 비하하는 말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은 뭐 주어, 목적어, 보호 개념을 공부하기 전이랑 공부한 이후랑 달라요. 그렇다면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런 추상적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문제는 동양인들이 이 추상적 개념들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인가 보네.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재밌네 이러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한계의 효용이나 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런 거 나오면은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경제는 가계부 작성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영어도 그렇잖아요. I'm a boy, you are a girl, 뭐 재밌네, 쉽네 이러면서 공부하다가 주어, 목적어, 보어 나오면은 문법 용어 너무 어려워, 뭐 영어가 학문이야, 그냥 막 말하는 게 언어지, 이딴 걸 왜 공부해 이러면서 도망가 버려요. 정말 문제는 영어 선생님들이란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왜 문법 용어를 공부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동양인들의 추상적 개념에 대한 거부감, 적대감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나 이용해 먹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부감이 들어도 이 가장 기초적인 추상적 개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현대 거의 모든 학문들을 서양의 학문이 지배하게 된 이유, 서양에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기초적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왜 서양인들의 대다수가 문법적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미드 오피스에서 보시다시피 서양에서는 이렇게 종이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조차 일상회화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기초적인 문법적 개념들에 대해서 모두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동양인들은 공부를 할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자꾸만 구분하고 자꾸만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배제해요. 반면에 서양인들은 이러한 추상적 개념들에 관한 것들은 모두 다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어가 되었든 수학이 되었든 과학이 되었든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출한 사람이 과학적 발전과 진보를 기록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기초적 개념들을 학습한 모든 사람들이 획기적인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의 개념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아주 단순한 문법적 개념조차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학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한국어 문법 교육부터 제대로 좀 하자는 겁니다. 영어 문법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 내용은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으니까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전 동영상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사실 문법 용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수많은 먹을 것들 중에서 사과, 배, 딸기, 복숭아 등을 과일로, 쌀, 보리, 기장, 수승을 곡물로, 배추, 상추, 시금치, 미나리 등을 채소로 분류하듯이 수많은 단어들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등으로 분류한 거예요.
이건 동물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구분 기준은 그 역할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동사는 주어가는 동작, 상태, 소유, 감정, 인식 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동사도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가 가능하고 좀 더 세분화하면 문장의 5형식과 같은 분류도 가능하고 오감동사, 수요동사, 사역동사, 지각동사 등등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인간의 지능으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가령 이 선생님은 수요동사가 너무 어려운 문법 용어이고 이러한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의 제자가 문법 용어를 하나도 모른 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열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give, show, lend 등의 동사들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두 개 연달아서 나오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보여주다, 빌려주다의 의미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형과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런 동사들은 공통된 문형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데 수요동사라고 이름 붙여서 함께 묶어서 공부하면 어떨까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안 돼! 문법용어는 절대로 안 돼!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웃기잖아요. 앞에 개념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개별적인 사물들이나 관념들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관념이라고 했잖아요.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인간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개념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문법 용어를 공부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마치 과일, 곡물, 채소와 같은 개념 분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더 웃긴 것은 수요동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용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강의 보면은 지각동사, 사역동사, 지명동사 이런 식으로 동사들을 분류해놨어요. 수요동사는 어려운 문법용어이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문법용어가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수요동사보다 좀 더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요. 공부에서는 안 될 문법용어와 공부해야 할 문법용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요? 엿장수 마음대로죠. 이 둘을 구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엿장수죠. 부정사가 너무 어려운 문법용어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은 투부정사라고 안 하고 투동사라고 말하더라고요. 형용사, 다음에 투동사, 이렇게 보는 거거든. 형용사, think it 형용사, 투동사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그런데 부정사는 문법용어고 동사는 문법용어가 아닌가요? 동사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뭐라고 반론하냐면은 최소한의 배워야 할 문법용어가 있대요. 제가 이런 분들하고 하도 싸워서 이제 패턴을 알아요. 그럼 도대체 배워야 할 최소한의 문법용어와 배워서는 안 될 문법용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역시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주어,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말은 그냥 이해만 한 거고 쪽발이들, 일본 놈들이 하던 말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 목적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개소리는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개 귀에다가 개 입에다 귀 대보세요. 알아듣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그거 어려운 말만 안 쓰면 진짜 진짜 빨리 배우죠. 진짜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나오면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을 듣다 아이가. 목적어, 목적보어 그런 말 그만 좀 쓰라고 이제. 이분 동영상 보면은 정말 증오한다라고 할 정도로 목적격 보어라는 용어를 싫어해요. 이런 문법 용어의 정의를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목적격 보어의 정의가 뭡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정의를 아는 순간 영어가 완전히 끝장나 버린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강의하다가 자기 필요할 때는 슬며시 목적격 보어라는 말을 씁니다. 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면 목적어까지, 목적 보어가 필요하면 목적 보어까지. 왜 이걸 다 썼나 하면, 네, make 다음에 목적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첫 번째 형용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적어 뒤에 위대한 화가라는 목적 보호가 튀어나왔어. 자, 목적어를 목적 보호한 상태로 뭐뭐한 상태로 남기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좀 전에 분명히 목적어, 목적격 보호 같은 말 그만 좀 쓰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영상에서는 은근슬쩍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누가 용기 있는 학생이 손 번쩍 들고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방금 목적격 보호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적격 보호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그런 말 좀 그만 좀 쓰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자기가 한 말을 아주 손쉽게 뒤집어버려요. 아예 목적격 보호라는 용어를 안 쓰면 모를까? 썼으면 그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학생에게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목적격 보호라는 용어의 정의를 안다고 해서 왜 영어를 공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예 이분이 문법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아예 하나도 쓰지 않고 영어 수업을 한다면 제가 이분 인정합니다. 자기 편할 대로 문법 용어 가져다 쓰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문법 용어 매도하다가 다시 자기가 패대기 친 문법 용어를 슬쩍 다시 가져다 쓰고 도무지 갈 필요 못 잡겠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반적인 동양인들의 추상적 개념에 대한 거부감을 이용한 상술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말에는 은는 이 가가 없는데 영어에는 있죠. 그래서 주어에는 은, 는, 이, 가를 붙이고 동사는 동사하다라고 하고 목적어에는 을, 를을 붙인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을, 를. 그러면 끝도 없이 나오는데 제발 이런 문법 설명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목적어의 개념을 을을로 해석되면 목적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개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개별적인 사물들이나 관념들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관념이라고 했죠? 그리고 정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두 일반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개념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정의, 산의 정의가 한국에서 다르고 미국에서 다르고 중국에서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을을로 해석되면 목적어라는 말이 중국에서 통하겠어요? 일본에서 통하겠어요? 프랑스에서 통하겠어요? 걔네들 언어에는 을을이라는 조사가 없는데? 따라서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개념은 정확하게 학습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팔품사의 개요, 문장의 형식을 통해서 이 목적어의 개념을 수도 없이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목적어란 주어가 하는 행위, 감정, 소유, 인식 등의 대상이 되는 말이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좀 더 어려운 개념인 전치사의 목적어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I have no house to live와 같은 문장이 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인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목적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을을로 해석되면 목적어라는 정의는 심지어 한국에서조차 통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자주 예로 들었던 두 개의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은 제기 주어이고 의사의 을을 조사가 붙어 있으니 의사를 목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의사의 을을 조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이가 조사가 붙어 있네요. 그럼 두 번째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는 건가요? 이가 조사가 붙어 있으니 여기서 의사는 보호예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의미가 서로 다른 문장인가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국어는 조사를 보고 주어, 목적어, 보호를 구분할 수 없어요. 한국어에서조차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목적어의 정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추상적 개념, 사전적 정의라는 것은 반박 불가능해야 합니다. 앞에서 모의고사의 예문으로 등장한 깃털 없는 두발 동물처럼 반박 가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 동영상 보면 심지어 자신이 내린 목적어의 정의를 자기 자신이 쓸모없이 철회해버려요. 목적어가 형용사하다고, 목적어가 형용사하다고, 목적어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들을 하지 말고 그들이 주어처럼, 그들이 결백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형식이에요. 지금 보면 미와 댐이 목적어인데 내가 그들이로 해석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어는 은느니가 목적어는 을을로 해석된다라는 정의 자체가 틀린 거죠. 문법 개념이라는 것이 절대로 어렵고 인간의 지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과일과 채소를 구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지적 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 내용이에요. 인수분해보다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개념이 없다라는 말이 왜 욕이 되는지 아세요? 이 말은 곧 과일과 채소를 구분할 정도의 지적 수준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는 말이죠. 개념이 없다가 왜 욕이 되는지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똥과 된장을 구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지적 수준이면 문법 용어, 문법적 개념들 다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걸 제대로 설명 못하는 선생님들이 문제인 거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엿장수 영어, 무개념 영어를 가르칠 거냐고요. 문법적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동영상 설명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팔분사의 개요 그리고 문장의 형식 이 두 개장을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문법 용어, 문법 개념이라는 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선생님을 너무 자주 동영상에서 등장시킨 것 같아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이 선생님을 제 초기 동영상에서 한두 번 등장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문법 용어와 관련한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분보다 더 확실한 스탠스를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등장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번 동영상에서 두 번 정도 등장시키려고 했는데 관련 내용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이분 동영상을 찾으면서 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자꾸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정보다 더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동영상에서 이분이 예로 든 His job is an English teacher. 그의 직업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분 동영상을 좀 시청하다 보니까 또 두어 개 문법적으로 틀린 영문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영어 선생님이라면 틀려서는 안 될 예문들을 틀리시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이 내용으로 동영상을 제작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분의 수업 문제는 예문 하나둘 틀린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문법을 많이 틀렸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문법을 틀립니다. 조만간에 제가 문법을 틀리면서 겪었던 일화들을 한번 소개하는 동영상도 제작해 볼게요. 영어원어민들도 문법 틀려요. 제가 영어원어민이 문법을 틀리는 이유에서 그 예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법은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 물론 이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어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의 문법 개념에 대한 거부감에 편승해서 이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문법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고 공부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진정한 영어 선생님이라면 왜 문법 용어를 공부하고 문법적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줘야죠. 이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공부하시고 좋은 영향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영상 때문에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분이 두세 번 더 제 동영상에 등장해야 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용어와 관련하여 너무나도 확실한 스탠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는 도저히 대체 불가능하십니다. 미리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동양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나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오늘 동영상 내용과 관련한 동양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어요. 사서오경 중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말로 세상의 삼라만상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이치를 갖추고 있다. 이 이치를 하나씩 따져 들어가면 마침내 확연하게 세상 만물의 이치를 밝혀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화담 서경덕 선생은 이 경물치지라는 말을 듣고 깊이 감동해서 의문가는 단어들을 방 안에 써붙여놓고 그 단어들을 하루종일 들여다보면서 근본부터 사색하거나 책들을 뒤져보며 탐구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찌나 정성스럽게 했던지 종종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것도 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화담 서경덕 선생은 황진이의 연인으로 또한 유명하죠. 황진이가 굴복시키지 못한 유일한 남자. 학문의 깊이에 걸맞는 인격도 지니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대학지도 제명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사서오경의 대학에 실린 말로 큰 학문의 도는 밝은 것을 다시 밝히는 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작동원리를 공부하는 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학지도 제명명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당연히 물체는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뉴턴은 왜 물체가 반드시 땅으로 떨어져야만 하는지 생각했고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 당연히 물체가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아인슈타인은 그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고 그 결과 상대성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동양인들이 언어는 막 말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무슨 원리가 있고 무슨 법칙이 있냐라고 생각할 때
서양인들은 그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문법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서양인들이 발견한 이치를 이해하는 것조차 그딴 걸 뭐하러 공부해? 이렇게 말하면서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부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경물치지나 대학지도 제명명과 같은 동양의 학문적 전통을 정말 제대로 구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양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동양도 이렇게 좋은 학문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걸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걸까요?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개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서양을 따라잡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앞질러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죠. 오늘 동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나요? 저는 이번 동영상 제작하면서 많이 힘들고 괴로웠네요.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재녹음을 무려 5번이나 했네요. 그래도 충실한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변에 제 동영상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제 영어가 많이 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추천 및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